공주 신관공원 앞에 공산성 맞은편 쪽에 와 있습니다. 아침 시간인데 오늘 오후에 비가 올 것 같고 아침 일찍 공주 앞에 흐르는 금강을 살짝 거슬러 올라가서 맞은편 공산성 쪽을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올까 합니다. 봄 기운이 완연하네요. 공산성의 운치는 아무래도 야경이 훨씬 더 멋있어 보입니다. 이 속의 흐름은 천천히 지금 흐르고 있는데 패들링을 해도 저쪽 역 패들링을 해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먼 거리가 아니고 그냥 공산성 앞쪽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코스를 잡아도 될 것 같네요. 신관공원 앞에 있는 금강 사이에 있는 작은 모래 언덕이 있는데 그 모래 언덕을 한 바퀴 돌아서 공산성을 거쳐서 백하면 수변을 따라서 다시 돌아오면 되겠네요. 물색은 뭐 아주 나이스하진 않은데 뭐 이 정도면 그냥 탈만합니다. 이제 준비를 하고 패들보드를 타러 가야 되겠네요. 요 앞에는 신관공원으로 주차장이 있어서 일단은 차를 앞에까지 댈 수 있어서 패들보드는 가볍게 투어하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. 예전에 곰나루에서 부여까지 갔던 추억이 있는데 그때는 카약으로 갔었고 이번에는 패들보드로 한번 타볼까 합니다.